최경영의 최강시사. 안녕하세요, 최준이에요. 당신들의 오늘 하루는 어땠어요? 죽는 줄 알았다고요? 왜? 준이 보고 싶어서? 고장난 벽시계 열정 열정 열정. 산이 나고 내가 산인기라. 그러니까 우리네 인생과도 이게 똑같은 거거든. 밥 먹자 밥 먹자 밥 먹자. 네, 피식대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보신 분들도 꽤 많을 텐데요. 수백만 명이 뭐 한 회를 본 그런 클립도 있던데요. 요즘 유튜브에서 가장 인기 있는 예능 콘텐츠 중에 하나입니다. 지상파 출신 개그맨들이 방송 프로그램이 없어지면서 주 활동 무대를 유튜브로 옮겨서 소위 대박 콘텐츠를 만들었는데요. 우리나라 대중문화평론계의 권위자시죠.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 모시고 유튜브로 간 개그맨들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피식 웃으면서 한번 시작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이거 네. 저 너무 뭐 대중문화평론계의 권위자 이런 표현을 이렇게 너무 네. 부담스럽습니다. 아, 거기에 또 제가 피식 웃었습니다. 이 사실은 피식대학 보신 분들 피식 네. 웃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네. 산악회 같은 거 이렇게 보잖아요. 네네. 그러면 사진 찍고 뭐 이러는 거 보면 어디서 꼭 저런 아저씨들이 있어요. 있어 있어 이런 표현이 나오죠. 네. 네. 있어 있어 저런 아저씨들 네. 꼭 있는 사람들 묘사를 굉장히 잘했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사실은 네. 이 피식대학 인기의 원인이면서 네. 유튜브에서 하는 그 개그 코미디의 코드기도 하거든요. 아. 그게 뭐냐 하면 기존에 우리가 개그 콘서트의 코드를 보면 예. 그 코너들을 보면 그 목적이 어디가 있냐면 폭소 이런 쪽에 가 있어요. 뭔가 빵빵 터트리는. 예. 예. 근데 그래서 약간 과장돼 있고 과잉돼 있는 면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예. 근데 피식대학처럼 이 안에 보면 이 상황극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잖아요. 예. 저 말 그대로 피식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적이더라고요. 예, 일상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예. 훨씬 더 자연스럽게 한번 이렇게 웃고 넘어가는 이런 차원에서 이게 더 인기가 있는 거라고 좀 보거든요. 그러니까 강유미 씨가 그 직업군들 패러디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것도 저 재밌게 보고 있는데 네. 이렇게 저는 유튜브 많이 봅니다. 아니 보고 있다 보면 네. 맞아 간호사가 성형외과 간호사가 저는 안 가봤지만 꼭 저럴 것 같아. 뭐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강시사 지금 하시는 최유혁 씨도 이렇게 이걸 열심히 보고 계신데. 아니, 재밌어요 일단. 네,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은 이것도 좀 단계가 있어요. 처음부터 네. 개그맨들이 이렇게 자연스러운 거를 꾸미지는 않았고요. 처음에 유튜브 가신 분들이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어요. 네. 그러니까 실제 했던 방식대로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설정 개그 같은 거 많이 했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예. 많이 했던 게 몰래카메라 이런 걸 많이 했잖아요. 아, 몰래카메라는 예. 확실히 코드가 지상파에서 했던 그런 코드들을 많이 갖고 왔다고 보는 건데 요즘은 이제 몰래카메라 여전히 인기는 있지만 그거보다는 이런 식의 좀 더 공감할 수 있는 상황 속에 들어가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도 만들고 상황도 만들어서 보는 사람들이 오 그래 나도 여기서 많이 봤던 얘기들이야 하면서 웃을 수 있는 이런 측면으로 좀 더 자연스러워졌다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느낌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게 대세입니까? 대세가 된 이유가 뭐 기술 발전으로 유튜브가 플랫폼이 돼서 누구나 접속할 수 있는데 네. 일상 공감적 영역을 뭔가 불어넣었다. 뭐 이렇게 되는 겁니까? 저는 이게 그 미디어에 따라서 약간 웃음의 예. 코드가 달라졌다고 저는 보는 건데 유튜브 쪽에 그 웃음의 코드라는 건 일상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대부분. 대부분 이게 무대에 서질 않잖아요. 예. 우리가 현실 공간에서 다 찍잖아요. 거실에서 그렇죠, 찍고 그렇죠. 아니면 길거리에서 찍고 이런 식으로 실제 일어나는 일들 안에서 찍기 때문에 예. 거기서 나오는 웃음은 조금 어깨에 힘을 빼야 되는 거죠. 어떤 면에서. 개그맨들이 사실은 굉장히 그 능력 있는 분들인데. 그렇죠. 이 힘을 빼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거는 지상파의 눈높이였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이제 최근에 나온 그 아까 잠깐 목소리나 그 느끼한 목소리. 예. 이거는 사실 좀 약간 과잉된 면들이 좀 있는 거죠. 예. 근데 그 친구가 사실은 뭐 차 한 잔 마시면서 그 목소리를 넣었을 때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훨씬 더 리얼하게 느껴집니다. 예, 그 현실 공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우리가 무대에서 들었을 때는 훨씬 더 인위적으로 느껴지는데. 맞습니다. 예, 현실 네. 공간에서는 다르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게 좋은 것이다. 이게 확인이 됐네요. 맞아요. 아. 그 유튜브 콘텐츠의 제일 핵심은 리얼리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예. 면에서 아, 저기로 저런 게 있을 것 같아. 정말 리얼한 느낌. 이걸 살려내야 되는 건데 최근에 이런 이제 이
피식대학이 예. 아마 그 선두주자로 뭔가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상파 입장에서는 개그콘서트가 폐지됐습니다만은 그 지상파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큰 위기감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폐지라는 예. 거는 사실 개그맨들이 기존에 계속 해왔던 어떤 무대들이 있었고 그 형식이 있었던 건데 지상파에서 가장 그래도 최적화해서 할 수 있었던 게 개그콘서트 같은 무대 개그라고 흔히 얘기하는 무대에서 서로 경쟁을 벌이는 방식 예. 이런 방식이었던 건데 그게 이제 더 이상 통용이 안 되는 상황이 생기면서 결국 폐지 결정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중들도 그런 콘텐츠를 속으로는 별로 원하지 않았었나 봅니다. 그 최경영 씨도 모바일로 보시잖아요. 예. 이거를 지금 유튜브로. 예. 유튜브로 보는 어떤 그 웃음의 코드는 굉장히 짧으면서도 예. 임팩트가 있으면서도 일상에 다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더 요구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개그들이 많이 나오면서 그런 개그라기보다는 그런 코너들이 채널들이 많이 나오면서 TV에서 보는 어떤 무대 개그가 너무 인위적으로 느껴지는 거죠. 맞아요. 대본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것들. 맞습니다. 예. 이거 보도에서도 저도 느끼는데요. 보도의 뉴스의 그 액센트와 억양이나 이런 것들이 현실 생활에서는 쓰지 않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일상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진 않는데. 그렇죠. 어디 이렇게 나오면 약간 예. 톤을 달리 하잖아요. 근데 이게 좀 뭐 방송 톤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지만 더 일반인들한테 다가가는 톤은 좀 더 자연스러운 톤이 맞을 거예요. 아마. 우리가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톤 좀 있잖아요. 그걸 유튜브가 가능하게 한 거네요. 가능하게 한 거죠. 그러면서 아. 그게 방송이 될 수 있고 방송의 톤도 지금은 전반적으로 좀 그런 아. 쪽으로 가야 사람들이 아 그래 공감이 돼 이런 그렇지. 식의 얘기가 나오는 거고 최근에 이제 모든 예능이 지금 관찰 카메라 방식으로 가는 이유도 그런 네. 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 영상이 굉장히 일상화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영상이 진짜고 어떤 게 가짜인지를 이미 다 알아요. 가짜라는 건 여기서 거짓말한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짜놓고 하느냐 아니냐 이 문제인데 일상적으로 방송을 자기가 많이 보고 또 심지어는 자기가 자기 영상을 많이 찍잖아요. 예. 그리고 또 올리기도 하고 그걸 다 봤기 때문에 실제 나온 방송을 보면 딱 아는 거죠. 저 뒤에는 카메라가 저렇게 서 있을 거고 저거는 뭔가 설정 안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아 이거는 그냥 갑자기 돌발적으로 들어가서 찍은 것이다. 이런 거에 대한 차이를 확실히 느끼거든요. 지금. 근데 아무리 짜봐야 그 사람의 개성이랄지 창의력을 이 즉발적으로 나오게 하지는 사실은 못한단 말이죠. 그건 좀 어렵죠. 어렵다고 봐야 되죠. 예, 아무리 네. 뛰어난 시나리오 작가라고 할지라도. 맞아요. 지금은 그래서 그런 대본 중심의 짜놓은 개그 이거는 사실은 좀 어렵다. 그래서 사실 지금 KBS나 이런 데서도 개그맨들이 지금 많이 여기서 배출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그냥 해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겠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방송에 예. 지금 이런 거를 이제 그 개그맨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방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많이 나오지만 이 플랫폼 안에서 이걸 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럼 왜 못하냐면 사실은 PD들 입장에서는 심의가 있거든요. 아, 있죠. 그 심의 보시는 분들은 또 과거의 코드를 가지고 이걸 잣대를 들이댄단 말이죠. 네네네.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 뭐 네.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창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하나의 이유인데요. 네. 유튜브 같은 경우 안에서는 상대적으로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유튜브에서는 훨씬 자유롭죠. 예, 네. 개그맨들이 네. 그 부분이 가장 클 거예요. 왜냐하면 방송에서는 못하는 게 되게 많았거든요. 지금도 많습니다. 네, 지금도 많고 정치적인 얘기 뭐 이런 것도 사실 개그에서 할 수도 없고. 지금도 굉장히 많아요. 네, 요즘 네. 이제 사실은 뭐 혐오 갈등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렇죠. 뭐 하나 표현 하나 잘못해도 네. 그게 굉장히 이슈화돼서 논란이 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유튜브 최근에 유튜브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유튜브에 나오는 어떤 그 개그 코드나 아니면 코미디 이런 상황극 같은 게 만들어서 나오기도 하는데 사실은 유튜브는 그런 것이 좀 자유롭다고 생각했는데. 자유로워야죠 사실은. 네, 기성 네. 개그맨 들이나 유명하신 분들이 여기 와서 유튜브를 하면서 그런 코드들 조금 이제 지상파에서 보지 못했던 그런 선을 넘는 코드들을 막 시도를 했거든요. 이게 매체가 다르기 때문에. 네. 근데 보는 입장에서는 연예인 똑같은 연예인 여기 와서 이걸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잣대를 그렇지. 같이 건드리더라고요. 야 이게 여러 가지 질문 의문. 그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네. 지상파 TV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잘 나가지는 못했던 분들이란 말이죠. 그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는 거꾸로 좀 생각하는데요. 네. 지상파에서 어떤 네. 그 틀의 한계 때문에 마음껏 그렇지. 뭔가 펼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네. 다른
무대 위에 올라가니까 유튜브 같은 무대에 올라가니까 거기서 할 수 있는 걸 많이 하게 됐다 이렇게 보거든요. 실제로 지금 같은 상황이 이전에 이미 KBS에서 개그 콘서트가 계속 방영되는 상황에서도 예. 사실은 개그맨들이 많은 개그맨들이 유튜브로 미리 가서 거기서 성공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죠. 예. 예. 생각해 보니까 김대희 씨 같은 경우에 반묵자 이거 네네네. 반묵자 가지고 지금 유튜브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분 그거 하나 갖고도 참 오래 예. 하고 계시잖아요. 네 예. 게스트들 계속 바꿔가면서 네네. 이 반묵자 코너는 거기에서 지상파에서 아주 KBS에서 성공했는데 네. 유튜브에서도 성공한 예, 그런 케이스고 예. 아예 그 이전에 왜 SBS 우차사라든지 이런 데서 배출된 개그맨들이 설 자리가 없어서 유튜브로 일찍 가신 분들 있어요. 예. 예, 그런 분들이 유튜브에서 오히려 성공하신 분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유튜브의 코드가 뭐랄까요?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그 동력 같은 게 아이, 뭐 뷰티, 네. 미, 그 다음에 네. 이런 웃음 뭐 이런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웃음 코드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약간 뭐 시사를 하시는 분들도 심지어 유튜브 네. 방송을 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하면 웃길까를 고민을 많이 하세요, 실제로.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유튜브 네. 자체에 많은 분들이 그걸 기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 조금은 권위를 내려놓는 부분들이 기본 어떤 코드처럼 좀 돼 있고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개그맨들이나 이런 분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더 많이 웃기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자기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충분히 웃길 수 있다. 그리고 그게 좀 요즘은 저 캐릭터도 과잉돼서 막 만들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어디서 많이 보던 분들을 갖고 와서 만들기도 하잖아요. 피식대학에도 예. 이제 그런 캐릭터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고 뭐 아버님이 모델이 됐다 뭐 이런 그렇죠. 표현을 하시기도 하는데 예.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찾아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지상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엄숙주의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여전히 가지고 있는. 그게 많이 크죠. 그리고 사실은 제작하는 쪽에서도 그 엄숙주의적인 부분들 약간 권위적인 부분들인데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부분들도 사실 거기서 많이 나온다고 봅니다. 표현의 자유 완전히 제한해요. 예. 정말 심하게 제한합니다. 저는 사실 예. 이 코로나 시국에 이렇게 웃을 수 있는 그게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적어도 그 어떤 코미디나 개그 코드 안에서는 좀 허용되는 분위기가 좀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표현에 있어서. 그러니까 가령 무슨 뭐 어디에서 사고가 나서 한 세네 분이 돌아가셨어요. 네. 네 분이 돌아가셨는데 개그 콘서트에서 관련해서 뭐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네네. 근데 이럴 때 이런 시국에 이런 상황에서 너희들이 웃음을 뭐 이런 식의 댓글들이 굉장히 또 강하고 네. 네. 그게 또 심히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요. 아, 진짜요? 그러면 제작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과거에 아우 이게 도대체 뭐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한계를 느끼죠. 한계를 느낄 수밖에 예.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시국이기 때문에 웃음이 더 필요하다라는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데. 그렇죠. 오히려. 네. 근데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엄숙한 잣대를 갖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전체를 어떤 슬픔에 빠지게 한다거나 또는 뭐 물론 생각해야 될 부분들을 계속 생각해야 되는데 몰아가는 듯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좀 지금 우리 이제 약간 분리해서 많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사안별로. 그렇죠. 그래서 아유 심각한 사안들은 거기에만 접근해서 얘기하면 되는 그렇죠. 거고 또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좀 웃음이 필요한 지점들이 또 있으니까 그런 지점에서는 또 충분히 웃을 수 있는 여유를 좀 갖는 이게 사실 좀 분리돼야 되는데 우리는 이게 막 섞이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맞습니다. 예. 이 뭐 유튜브에서 배울 것도 있고 많이 배울 게 있을 것 같은데 유튜브의 네. 이런 트렌드. 는 계속 갈 것 같습니까? 이게 미디어의 큰 트렌드가 될 것 같습니까? 저는 미디어의 큰 트렌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모바일 쪽으로 우리가 많이 이미 옮겨와 있다면 모바일에 최적화된 지금은 유튜브지만 그런 플랫폼들이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예. 플랫폼을 통해서 새로운 웃음 그런 코드들도 계속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청취자 문자가 많이 와 있습니다. 9283님은 피식대학 저도 맨날 봐요. 열정 열정 열정. 김희진님 최경령 정덕현 두 분 케미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7598님 우울한 이 아침에 웃음 폭탄을 주시네요. 고맙습니다. 최광시사 응원합니다. 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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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덕현 네. 대중문화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최강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8시 45분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Though we gotta say goodbye.